네. 안녕하세요. 웨드라 MSSO에서 한국 지원 및 교육 담당으로 일하고 있는 도윤희입니다. 오늘 웨드라 26.0 버전 최신 정보 및 MSSO 소식 웨비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웨비나 시작에 앞서서 몇 가지 안내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웨비나 세션은 약 1시간 정도 진행이 될 예정이고 중간 쉬는 시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션은 녹화가 되고 있고요. 기술적인 문제가 없는 한 MSSO 유튜브 채널에 이번 주 금요일경 게시가 될 예정입니다. 세션 진행 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고액티브 웨비나 제어판을 확장을 해서 퀘스천 창을 통해 질문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제가 세션을 다 마무리한 후에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들에서 진행하는 모든 웨비나에 대해서는 참석 확인증 서티피켓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강의 종료 이틀 후에 오늘 화요일이기 때문에 목요일쯤 셀프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직접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따로 뭐 팔로우 이메일이 가긴 하지만 이 서티피켓은 일메일로 보내드리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네, 셀프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따로 받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오늘 세션, 전체 세션에 다 이제 참석하신 기록이 확인이 된 분들에 한해서만 그 확인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웨비나 시작을 하겠습니다. 모든 메드라 발표 자료에 항상 포함이 된두 가지 슬라이드인데요. 메드라는 1990년대 ICH 주도하에 개발이 되었으며 지금도 ICH에서 메드라 저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MSSO라는 회사는 ICH와 계약 관계에 있는 그런 기관이고 메드라의 유지 관리 배포 그리고 교육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저희 회사의 모든 활동은 ICH 메드라 관리위원회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받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ICH 설립 회원 기관인 미국, 유럽, 일본의 규제기관 및 제약산업협회 그리고 영국, 캐나다의 규제기관 WHO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면책 조항 및 저작권 고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메드라 용어집뿐만이 아니고 MSSO에서 제공하는 모든 교육 자료 또한 ICH 저작권 보호하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PDF 자료는 지금 웨비나 핸드아웃 창에서 바로 다운로드 가능하시고요. 가져가셔서 얼마든지 사내 교육용 등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ICH 자료임을 명시해 주시고 수정 변경 시에는 또 수정 변경했다는 사항도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 다루게 될 내용들인데요. 잠시 이제 카메라를 끄고요. 이제 마지막에 제가 질의응답 드릴 때 다시 한번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저희 3월과 9월에 이제 배포가 있을 때마다 진행을 하는 웨비나인데요. 이게 목차도 거의 비슷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26.0 버전에서 변경된 사항들을 이렇게 하이레벨로 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또 제가 따로 한국어 번역본 관련 사항도 또 정리한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또 PTC 문서에서 이번에 특히 Term Selection PTC 문서에서 조금 업데이트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또 MSSO의 인사 동정 소식, IT 관련 소식은 API에 관한 그런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드라 교육 관련해서는 올해도 다시 이제 대면 교육을 준비를 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준비 중인 한국 사용자 그룹 미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드라 26.0 버전의 이제 새로운 사항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3월 1일 날 26.0 버전 영어 버전이 배포가 되었고요. 번역본은 그로부터 14일 뒤인 이제 15일에 배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일이기 때문에 이제 왓츠 뉴 웨비나로는 좀 다소 늦은 날짜에 진행을 하게 되긴 했는데요. 다들 26.0 버전 이미 보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26.0 버전은 3월에 배포되는 버전으로 이제 복잡한 변경 사항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변경 사항을 포함했다는 말은 메드라 5개 계층에서 모든 구조에서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뜻이고요. 이것과 비교를 해서 9월에 배포되는
숫자.1 버전 같은 경우는 이제 심플 릴리즈라고 합니다. 이때는 PT와 LLT 수준에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3월 버전인 26.0 버전에서는 모든 계층 구조 변경이 가능한 것이 이제 다른 점이고요. 이 세부적인 뭐 HLT에서 이제 변경 사항들이 조금 있었는데 이따가 다른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MSSO 변경 요청 처리 내역을 보면은 SMQ 관련 요청은 포함을 하고 그리고 번역 변경 요청은 제외를 한 숫자인데요. 총 1912건의 변경 요청을 MSSO에서 이제 검토를 했습니다. 이 숫자가 특히 높거나 한 숫자는 아니고요. 항상 이 정도의 이제 숫자를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된 건수나 이제 불가 처리된 것, 또 보류된 것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는데요. 특히 보류되어 있는 것들은 좀 심층 검토가 필요하거나 추가 자료가 필요하거나 할때 이제 보류를 해놨다가 나중에 이제 판정이 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은 이제 수의 변경 요청을 항상 저희 터미널로지 메인테넌스 팀에서 이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숫자들은 직전 버전인 25.1 버전과 26.0 버전의 차이를 이제 반영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1912건의 이제 그런 변경 사항이 있었는데 이제 SOC별로 변경 사항을 이렇게 이제 도식화해 둔 표를 한번 보면요. 26.0 버전의 1차 및 2차 LLT에서 HLGT까지 모든 용어 개수를 각 SOC별로 25.1 버전과 비교한 차이를 도출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변경 요청 개수로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숫자랑 비교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어떤 SOC에서 가장 변경이 많이 있었는지를 좀 이제 확인을 할수 있는 그런 도표입니다. 이쪽 눈으로 한번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눈으로 한번 보시면 임상 검사나 치료법 같은 경우에 이제 용어 추가가 비교적 항상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임상 검사나 외과적, 내과적 시술 쪽에서 이제 많은 이제 용어 변경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각 회사에서 이제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는 뭐 이제 의약품 프로파일 관련해서 중요한 그런 SOC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많은 변경이 있었다. 뭐 특히 신경계라던가 뭐 선천성 장애 이런 것을 많이 보는 그런 분야라고 한다면 반드시 자세한 변경 내용을 이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러한 이제 자세한 변경 내용들을 보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버전 보고서라는 것을 제공을 합니다. 메드라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두 개의 폴더와 네 개의 PDF 파일과 하나의 텍스트 파일, 그리고 이렇게 엑셀 파일 하나 이렇게 이제 들어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건 이제 한국어 파일을 받았을 때이고 영문으로 받으시면 엑셀 파일이 하나 더 들어있는데 SMQ 파일이 들어있습니다. 일단 한국어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서 이제 열수 있는 이 버전 엑셀 파일. 엑셀 파일이 바로 버전 리포트이고요. 진짜 메드라 알맹이에 해당하는 파일들은 이 ASCII 260이라고 되어 있는 이 폴더에 ASC라고 하는 확장자를 가진 파일로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이 버전 보고서 엑셀 파일을 열었을 때 26.0 버전에서 어떠한 변경 사항이 있었는가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문서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파일을 미리 좀 열어놨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새 PT를 포함하는 새로운 LLT 그리고 이제 새로운 PT만 해도 374개가 이제 추가가 된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조금 크기를 키워볼까요?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커서를 이렇게 가까이 가져가면 이 보고서 각 어떤 차이를 어떤 업데이트를 의미하는지를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이제 항목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때는 이 메모 내용을 반드시 이제 확인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374개의 새로운 PT라는 것도 사실 뭐 그간에 이제
버전 리포트들을 봤을 때 그렇게 크거나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이제 유주얼한 그런 정도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버전 리포트는 지금 첫 장이 요약인 거고요. 다음 이렇게 시트로 넘어가면은 각각의 보고서를 이제 이렇게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메드라 용어명 변경 사항 같은 리포트 경우는 코드의 변경을 보지 않기 때문에 영어 버전 리포트랑 한국어 버전 리포트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어로 뽑았기 때문에 번역 변경이 일어난 그런 내용들을 이 시트에서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내용은 조금 뒤에 또 이제 한번더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버전 리포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 동일한 이 엑셀 파일은 혹시 이제 사용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그 엠벳이라고 하는 메드라 버전 분석 도구에서 직접 생성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엠벳에서 생성을 할 때는 반드시 직전 버전이랑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뭐두 버전 전이라든지 23.0이랑 26.0을 비교한다든지 이러한 식으로 버전 보고서를 뽑아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버전 보고서를 항상 활용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업데이트가 복잡한 변경 사항이었는데 SOC나 HLGT 레벨에서는 변경 사항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HLT에서 변경 사항이 있었는데요. 새로운 두 개의 HLT가 생성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결과적으로 기존의 HLT와 이제 통합이 되면서 이렇게 이제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말하면 이름 변경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보시면 뭐 생식 기능 절차 관련된 임상 검사에 관한 HLT의 이름이 이제 이렇게 변경이 된 거고요. 그리고 요로결석 NEC라고 했던 NEC라고 이제 새로 이제 생성을 해서 기존에 있었던 요로결석 가로하고 신장대회와 함께 이렇게 또 통합이 된 HLT가 있었습니다. 약간 이름이 변경됐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고요. 또 이제 여기에 대한 또 자세한 내용은 왓츠뉴 문서에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왓츠뉴 문서도 여기 받으셨을 때 메드라 파일을 받으셨을 때 이제 들어있는 PDF 중에 하나입니다. 네, SMQ 변경사항은 이번에 제가 이걸 변경 안 했네요. 26.0 버전에서 새로 추가된 그런 SMQ는 없었습니다.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26.0 버전에서 새로 추가된 SMQ는 없었고요. 자세한 사항은 표준 검색어 목록 입문 가이드 버전 26.0 버전 문서를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추가된 SMQ는 없었고 현재 SMQ는 수준 1 수준에서 이제 총 110개가 개발이 되어 있고요. 이 수준 1이라고 하는 거는 일부 SMQ가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상위 구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위 구조의 그런 SMQ까지 다 이제 포함을 하면은 좀 숫자가 더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기존 SMQ에 342건의 PT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제 뭐 일부는 추가된 PT가 있었을 수도 있고 이제 빠지게 된 그런 inactive로 변경되게 된 그런 PT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또한 특별히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뭐 PT가 LLT로 이제 다운그레이드 된다든지 뭐 이런 변경에 의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변경된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또 SMQ를 이제 리뷰하는 과정에서 이제 변경이 있었던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SMQ의 PT에서는 이런 한 숫자에 이제 PT 변경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용어입니다. 코로나19 거의 이제 벗어난 듯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이제 계속해서 코로나19 관련 용어를 메드라에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백신 관련 용어를 포함을 해서 26.0 버전에서도 이제 8개의 코로나19 관련 용어를 더 추가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코로나19 관련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폭넓은 그런 관련도에 따라서 관련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보시면 뭐 백신 간 상호작용 이런 거는 뭐 반드시 코로나19에만 사용하는 그런 용어
용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엑셀 파일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자료는 지금도 메드랄 홈페이지 메인에서 바로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 이제 페이지로 찾아가시면 코로나19 관련 용어만 들어있는 이 엑셀 파일을 계속해서 누적으로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용어가 2020년 23.0 버전부터 계속해서 추가가 됐는데요. 그 모든 용어들을 이 엑셀 파일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코로나19 관련 용어 8개인데, 그 중에 3개의 예시를 보면, 코로나19 호흡시험, 호흡 테스트라든지, 증상성 코로나19가 또 이제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백신간 상호작용과 같은 조금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백신 관련 용어도 계속해서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제가 따로 나중에 이제 마련을 해서 추가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한국어 용어 변경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어 버전 보고서에 있는 이제 메드랄 용어명 변경상 시트에서 한국어 용어 변경, 번역 변경이 있었던 내용들을 전부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숫자는 이제 254건 정도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200여 건의 변경이 있었고요. 그래서 어떤 변경들이 이제 주로 있었는지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좀 시간을 제가 많이 할애해서 리뷰한 부분이긴 한데요. 메드라 영문을 많이 사용하신 분들은 메드라에 렉시컬 베리언트라는 게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똑같은 말인데 단어 순서가 다르게 적혀 있는 그런 영어 이제 코드가 이제 존재를 하는 건데요. 첫 번째 예시를 보시면 관상동맥 조영술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있는데 영어가 angiographic coronary라고 되어 있는 영어가 있고요. 또 coronary angiograph 이게 그냥 순서만 변경한 이런 이제 용어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어휘 같은 경우는 이제 렉시컬 베리언트를 가지고 있는데 항상 약간 중복 번역되는 것을 이제 원칙으로 하기는 하지만 일부 동의어는 또 허용을 하는 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이제 이런 영어는 거의 동일하고 이제 렉시컬 베리언트인데 한국어가 항상 다르면 좀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 다 통일을 시켰고요. 보시면 이제 조영술이라고 되어 있던 것과 조영기로 되어 있었던 게 있었는데 좀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조영 하나를 이 중에 하나를 이제 조영기를 조영술로 이제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상 같은 이제 단어가 이제 앞에 있고 뒤에 있는 차이가 있었는데 굳이 한국어에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똑같이 색소침착 이상으로 변경을 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일부 동의어를 허용했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 부분은 마지막 두 개의 예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각막 흉터를 이제 뜻하는 이 용어에도 이제 두 개의 렉시컬 베리언트가 존재를 했습니다. 하나는 각막 흉터, 하나는 각막 반흔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흉터랑 반흔은 거의 동역격이죠. 그래서 이거는 굳이 이제 흉터로 통일하지 않고 반흔을 남겨두는 것이 여러분들이 검색을 할때좀더 이제 이 용어를 이제 더 이제 히트되는 그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반흔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이제 띄어쓰기만 한국어 문법에 맞게 변경을 한 것으로 이제 변경을 한 그런 부분이고요. 또 심장막 같은 경우도 심장막이라고 할 수도 있고 심막이라도 할수 있는 그런 이제 동의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약간 렉시컬 베리언트가 있기 때문에 동의어를 허용할 수 있었던 약간 그런 부분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메드라가 영어가 원본이고 한국어는 이제 번역본이기 때문에 이제 영어의 구조를 따라서 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고안해 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거의 대부분을 중복 번역될 수 있도록 통일을 시켰고 일부는 이렇게 이제 허용을 한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변경 사항들이 이번에 많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형태 같은 경우는 꾸준히 사용자 변경 요청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두 가지 좋은 예시를 찾아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 부분
shivering 같은 경우는 이제 명사형으로 매드라의 용어의 이제 통일성을 위해서 이제 영어 코멘트를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항상 이게 용어 변경을 신청을 하시면 이렇게 MSS 코멘트까지 해서 결과를 이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코멘트를 읽어보시면 용어명 변경이 요청된 그대로 approved as requested. 네, 그대로 이제 승인이 됐고 이 이제 translation이 이렇게 이제 향상이 됐다. 이런 뜻으로 이제 코멘트가 나갔습니다. 이제 코멘트는 다 영어로 이제 쓰여져 있기는 한데요. 그래서 이제 떨리는이라고 이제 있던 것을 떨림 이렇게 명사형으로 고친 이런 이제 부분이었고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해주신 그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시는 또 PT였는데 hyperventilation이 기존에 가다환기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흡에 이제 hyperventilation이라고 하면 의학적으로 이제 호흡의 깊이와 횟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를 뜻하는 의학 용어이기 때문에 과호흡으로 이제 변경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보내주셨고요. 이것도 그대로 이제 받아들여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사용하시다가 이런 부분을 발견을 하시면 번역 변경 요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세 번째 같은 경우도 이제 MSS도 내부적으로 진행한 그러한 QC 프로세스에 의해서 이제 발견된 오류들을 이제 고쳤습니다. 번역 시 약간 누락되었던 일부 단어들에 대한 추가가 있었는데요. 항상 영문을 이제 한국어로 변경을 할때 모든 단어를 이렇게 딱 번역을 해가지고 디지털하게 이제 하려고 한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중요한 개념들을 누락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누락된 부분들이 몇 가지 발견이 돼서 추가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콘제니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걸 무시를 하고 이제 그냥 폐기형 NOS라고 번역이 되어 있던 것을 선천성이라는 단어를 붙여줬고요. 다음 예시도 보면은 malignant, 악성이라는 말이 이제 누락되어 있었는데 추가를 한 그런 업데이트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국어 용어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이제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을 이제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한국어 번역 변경 요청을 이제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MSSO 이제 웹CR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설명드릴 점은 이 웹CR 같은 시스템도 여러분들이 브라우저 사용하실 때 사용하는 매드라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하시면 번역 변경 요청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영문 매드라에 대한 그러니까 매드라 코드 자체에 대한 변경 요청이 필요하시다면 기존 알고 계신 그 이제 비밀번호가 아니고 CRID, Change Request ID라고 이 ID라고 하긴 하는데 비밀번호입니다. CRID라고 하는 별도의 비밀번호를 찾아서 로그인하여야 영문 매드라에 대한 변경 요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풀 액세스가 가능한 그런 이제 로그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어 번역에 대한 변경이 아닌 영문 매드라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시면은 CRID라는 별도의 아이디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관련해서 문의를 좀 받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어 이제 26.0 버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적극적 유지 관리 프로세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웹CR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는 그런 이제 용어 한두 개에 대한 변경 요청에 대해서도 저희가 항상 이렇게 처리를 하고 회신을 하고 있지만 이런 한두 개에 대해서 이제 변경 요청을 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 유지 관리 절차라고 해서 사용자가 일관성 관련 또는 수정 개선 사안들을 좀 이제 폭넓게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용어에 걸쳐서 전반적인 검토와 수정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실 이번 26.0 버전에서 이제 도입된 적극적인 제안 사항은 없었지만 항상 이렇게 사용자분들에게 안내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떠한 것들이 이런 적극적 제안 사항으로 해서 들어왔는지 예시를 말씀을 드리면 좀더 이제 향후에 이제 이런 거를 활용하시기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찰과상 또는 박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 어브레이션 관련 용어의 위치를 좀 전반적으로 검토해 달라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이제 적용이 된 부분이 있었고요. 과거에 어브레이션 용어가 일부는 뭐 LLT에 있었고 또 다른 일부는 PT에 있었고 막 이렇게 좀 혼재되어 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위치 검토가 새롭게 이루어졌었고요. 또 보건치아 덴탈 리스토레이션 관련해서도 용어의 위치를 검토를 했고요. 또 화학적 화상 관련된 등급이 없었던 적이 있었는데 열화상과 마찬가지로 화학적 화상도 뭐 1도, 2도 이런 이제 등급 용어가 필요하다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도 좀 여러 용어에 걸쳐서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제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다른 곳이 아니고 이제 헬프데스크를 통해서 이메일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러한 검토 요청이 필요한 이유를 자세한 사유를 이제 작성해 주시는 게 저희 MSS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매드라 번역본 소식입니다. 이제 한국어뿐만이 아니고 매드라에 몇 가지 번역본이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네, 저도 항상 헷갈리는데요. 계속해서 새로운 번역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저희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그대로 이제 그림을 한번 가져봤는데 한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2019년부터 매드라 MSS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19년 9월에 22.1 버전으로 해서 매드라 한국어 매드라가 첫 배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 13번째 언어로 이제 한국어가 추가되었고, 그 이후로, 브라질, 포르투갈어, 그리고 스웨덴어, 라트비아어, 그리스어, 폴란드어, 그리고 아랍어, 이렇게 이제 추가가 돼서 현재 19개 언어를 매드라에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번역본 관련 소식을 조금 정리를 해둔 슬라이드인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특히 여러 가지 약간 유럽어가 많이 추가가 되고 있는 뭐 그리스어, 라트비아어, 폴란드어, 스웨덴어 다 유럽 국가들이죠. 그런 것들이 많이 추가가 되는 이유는 EMA에서 이제 이니셔티브로 중 하나인 전자의약품 정보를 모두 유럽의 모든 언어로 이제 제공하겠다 하는 그런 이니셔티브가 이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총 17개의 추가적인 유럽 언어 번역본이 계속해서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 그의 일환으로 이렇게 네 가지 언어가 최근에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랍어 번역도 지금 승인이 되었고, 실제로 2023년 1월에 25.1 버전으로 처음 배포를 됐고, 26.0으로 업데이트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랍어 같은 경우도 아랍어권의 이제 인구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제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개발 중인 언어도 이제 처음 설명드렸던 이 이니셔티브 관련해서 모두 이제 유럽 언어인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 제가 들은 소식 통에 의하면 이 중에 노르웨이어랑 에스토니아어가 거의 완성이 된 것으로 이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새로운 번역본이 많이 이제 등장을 하기 때문에 가끔 질문하시는 분이 누가 번역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저희가 계약을 맺는 그런 벤더가 있기는 하지만 양질의 번역본을 제공하기 위해서 각국의 이제 그 규제 기관과 항상 노력을 합니다. 협력을 하고 한국어도 마찬가지로 첫 드래프트 같은 경우는 식약처에서 이제 제공을 받았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매드라에서 양도를 받아서 이제 매드라 규칙에 맞게 수정을 하고 배포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되고 있는 언어들도 각국의 이제 그 규제기관과 협력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게 이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아랍어 처음으로 이제 번역이 됐는데 아랍어 혹시 WBB 저희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하시면 아랍어는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랍어를 이제 첫 번째 언어로 선택을 하시면 이제 매드라가 이렇게 브라우저가 이렇게 약간 좌우반전이 됩니다. 이런 약간 되게 특이한 이런 언어이고요. 근데 이제 제1 언어가 아랍어가 아닐 때에는 그렇게 되지 않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고려사항 문서 업데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사항 문서가 이제 두 가지 큰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먼저 데이터 검색 및 제시에 관한 고려사항 문서 같은 경우는 약간 설명드리기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변경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제 뭐 포함되어 있는 어떤 이제 웹 링크가 업데이트가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차트 밑에 이렇게 아주 작은 이제 쉼표가 빠져 있어가지고 헷갈린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 쉼표를 추가를 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국어 번역본은 이미 번역을 할때 쉼표를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어 번역본 같은 경우는 이러한 변경사항은 없었고요. 네. 근데 두 번째 이제 용어 선택 고려사항 문서에서는 몇 가지 좀 메이저하다기보다는 이제 조금 그쵸 이제 변경사항들이 있었는데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용어에 대한 PTC 문서에 들어있는 매드라 용어에 대한 26.0 현재 사용 여부, 커런시를 항상 체크를 하고요. 또 계층 구조도 확인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항상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드리고, 서론 부분에 이제 마찬가지로 어떤 링크가 이제 하나 업데이트가 됐고요. 두 가지를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약물 모니터링 에러, 섹션 3.15, 1.3에서 문구가 이제 변경이 되었는데 상호작용 오류는 딱 병용 투여가 되는 상황뿐만이 아니고 처방되고 조제되는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문장을 이제 업데이트를 하였습니다. 근데 상호작용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투여되는 상황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명시한다는 거고요. 이러한 변경사항이 있었던 이유는 저희 세 번째 PTC 문서로 여겨지고 있는 동반문서, 컴패니언 문서, 도큐멘트라고 있는데 그 문서의 문구와 완전히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표기된 상호작용 오류 예시도 이제 수정을 해서 이제 이것이 이제 오류임을 확실히 알때 오류라고 판단한다라는 사실을 조금 더 분명히 했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허가외 사용, 오프레이블 유즈 관련한 코딩 어드바이스에 대해서 조금 변경사항이 있었는데요. 오프레이블 유즈라고 되어 있는 매드라 용어로 코딩하기 위해서는 허가외 사용이 버바팀에서 명시되어야 함을 서술을 했습니다. 이 또한 동반 문서와의 문구와 일치하도록 이제 변경이 있었던 거고요. 코딩하는 사람이 허가외 사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않도록 이러한 이제 조언을 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PTC 문서 같은 경우는 MSSO에서 직접 유지 관리한다기보다는 ICH M1 PTC 워킹 그룹이라고 하는 이제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에 당연히 MSSO도 포함이 되기는 하지만 이 ICH 각국의 이제 이해 관계자들이 들어있는 그런 워킹 그룹이기 때문에 이 승인을 모두 받아서 이제 변경이 된 이런 상황이고요. 하지만 혹시라도 이제 어떤 구체적인 의견이 있으시다면 이 변경 사항에 대해서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넘어가기 전에 PTC 문서에 있었던 이 변경 사항들은 이 슬라이드로 보는 것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이제 PTC 문서의 레드라인 버전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 버전도 당연히 이렇게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 한국어 버전도 제가 계속 유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려사항 문서를 보시면 이렇게 레드라인 문서를 바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데 이 레드라인 문서라는 게 바로 그 워드에서 검토 추적 되어 있는 상태의 문서를 확인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off-label use 부분이 이로 가시면 이렇게 추가된 문장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예시 관련해서도 조금씩 변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PTC 문서를 SOP에 이제 이렇게 활용하시는 그런 회사에서는 이 레드라인 문서가 많이 도움이 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은 MSSO의 이제 인사 소식입니다. 수잔 쉐이커 박사님께서 새로이 MSSO의 새로운 메디컬 오피서로 이제 합류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수잔 쉐이커 박사님은 영어와 아랍어를 이제 구사하시는 박사님이시고 임상 연구 데이터 관리 및 약물 안전 분야에 광범위한 그런 경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앞으로 이제 메드라 MSSO에서는 매핑 이니셔티브와 용어집 용어 유지 관리 그리고 교육 업무를 담당을 하실 거고요. 또 미국 뉴저지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랍어 메드라가 이제 최근에 배포가 됐는데 그때도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이 자리를 빌어 수잔 박사님께 MSSO에 합류하게 된 거를 환영한다고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다음 토픽은 메드라 매핑 이니셔티브 관련 소식입니다. 이제 조금 전에 소개드렸던 수잔 박사님의 아레나리 될 그런 이제 주제인데요. 스노우 매드 시티와 메드라의 이제 양방향 간 매핑을 메드라에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2021년 4월에 처음이 배포됐고, 연간 1회 업데이트 규칙을 계속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배포가 바로 4월에 이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이 4월에 배포되는 이제 매핑 같은 경우는 기준이 되는 용어집이 메드라의 경우는 2022년 9월에 배포된 25.1 버전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스모 매드 시티 같은 경우는 2023년 1월 인터내셔널 버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개정사항은 메드라나 스노우 매드 시티 내적으로 업데이트가 있었던 거에 따른 건데요. 뭐 새로운 용어가 추가되거나 메드라 사용 여부가 변경되거나 스노우 매드 시티 같은 경우도 용어가 비활성화되고 이런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종합해서 4월에 배포될 업데이트에 다 이제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관련 용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매핑에 추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다음은, ICD-10에서 메드라 매핑 관련 소식인데요. 먼저 약간 양해와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 이 소식을 전하기 시작한 지가 좀 됐고, 또 2022년 말이면 배고가 될 거다 이런 이제 소식도 전한 적이 있었는데,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KCD 관련해서 이 파일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지연이 되는 것은 이 ICD-10을 관리하고 있는 WHO와 이제 매핑 유지 관리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이제 최종 협의하고 있는데 약간 그런 리걸 약간 한 그런 문제에서 이 최종 협의가 나오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 드릴 수 있는 반은 올해 연내에는 충분히 이제 배포가 될 것이고 그렇게 멀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기는 하지만 좀 확답을 드리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배포가 되면 이메일 등을 통해서 메드라 사용자 커뮤니티에 바로 알릴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제목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 매핑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드리면 양방향은 아니고요. ICD-10에서 메드라로 이제 매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매핑 자료가 될 거고요. 또 이제 관리위원회 지원에 따라서 이제 MSSO에서 이제 직접 이 매핑을 이제 개발을 했고요. WHO의 검토까지 다 완료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ICD와 메드라 자체적인 그런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 이제 매핑이 안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뭐 매핑이 되면서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지 뭐 이러한 이제 애트리뷰트라고 해서 그런 내용들도 다 포함시킨 좀 완성도 높은 그런 매핑 자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좀 새로운 소식인데요. 이제 MSSO에서 이러한 용어 관련해서 이제
그런 협력 요청이 오면은 많이 같이 이제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MSSO에서 이제 데이빗 교수님 그리고 월솔로스카 교수님 저희 이제 이전에도 MSSO와 이상사례 관련 연구 등을 진행한 적이 있는 두 분인데요. 이분들이 이제 이끄고 있는 전문가 그룹과 협력을 해서 수유와 유즙 분비 관련 이상사례에 대한 등급 시스템을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유 용어는 모유 수유의 시작 및 유지와 관련해서 다섯 가지 개념을 이제 포함하도록 이제 개발이 되었고요. MSSO는 이 개념을 보고 메드라 용어와 코드를 제안을 해서 다섯 가지 이상 사례에 각각 매핑될 수 있도록 새로운 용어를 또 추가를 하고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그룹에서 각 용어에 대한 정의와 등급과 척도를 이제 정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제 만들어진 이 다섯 가지 개념에 이제 메드라 LLT를 붙인 그 표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유지 분비가 지연되고, 뭐, 기능이 부전이 있고, 속발성이고, 뭐, 이러한 내용들 해서 총 다섯 가지의 이상 사례가 메드라에 매핑이 됐고요. 이 프로젝트로 인해서 또26.0 버전에 새로 추가된 용어가 이제 앞에 보이시는 세 가지의 언어, 세 개의 용어는 26.0 버전에서 처음으로 이제 추가가 된 그런 용어에 해당이 됩니다. 예, 두 가지는 기존에 있던 용어고요. 네, 이제 해당 관련 더 자세한 내용도 왓츠뉴 문서에서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메드라 IT 도구 관련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API 관련된 소식인데요. MSSO는 메드라 사용자 커뮤니티에 사용할 수 있도록 GXP 인증 환경에서의 4개의 API를 배포하였습니다. API 관련 소식이 사실은 처음이 아니긴 한데요. 지금까지는 약간 베타 제공 중이었고, 이 GXP라는 게 의약품 제조에 이제 GMP가 있듯이 IT 개발에 있어서도 이 Good Practice라는 인증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요거에 맞춰서 이제 API를 더 업데이트 해가지고 배포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메드라 API는 메드라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걸 믿고 이제 사용하시면 된다 이런 뜻이고요. 이 메드라 API는 GXP 인증 온라인 도구에서 그대로 가져가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메드라 버전의 액세스가 가능하고 번역본도 포함하는 그런 수준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XP 표준으로 개발된 4개의 API를 설명을 드리자면, 디테일 API 같은 경우는 브라우저에서 용어를 검색하셨을 때 오른쪽 패널에서 볼수 있는 용어에 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 서치 API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브라우저에서 검색 결과로서 볼수 있는 그 검색 결과 내용들을 가지고 올수 있는 그런 API입니다. 다음은 스테이터스 API라는 것이 이제 존재를 하는데요. API 자체에 문제는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모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타입 API 같은 경우는 용어 또는 SMQ의 하위 항목, 상위 항목 또는 계층 정보를 이제 제공한다고 하는데, 그냥 쉽게 계층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네 개의 API 이외에 다른 API들, 특히 뭐 파트너사의 메드라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은 아직 GXP로는 이제 개발이 되어 있지 않지만 샌드박스 환경에서 별도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GXP를 요구하지 않는 시스템에서는 기존에 사용하시던 API 환경 API 정보를 계속해서 활용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API 쪽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준비된 내용과 제가 이해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고요.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사용하시다가 문의가 있으시면 따로 이제 MSSO 헬프데스크를 통해서 문의하실 수 있고 또 다른 이런 루트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면 자세한 API 정보는 메드라 웹사이트에서 이제 확인 가능하신데요. 확인 할수 있는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메드라 홈페이지에서 How to Use를 가시고 이제 툴을 눌러서 가시면 API를 찾을 수 있는데 이 페이지에서 또 한번 로그인을 하도록 지금 마련을 하였습니다. 원래는 로그인이 안된 상태에서도 볼수 있는
화면이었는데, 이 이제 로그인 화면을 이제 집어넣게 된 이유가, 이제 GxP 인증 관련 문서는 좀 민감 정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공개적으로 제공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로그인을 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사용자만 API 중단 등의 문제를 보고할 수 있도록 이 페이지를 이제 따로 이제 로그인 후볼수 있는 페이지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로 가시면 다음에 내용들을 다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API 중단 관련 문제를 여기 이 링크를 통해서 이제 보고를 하실 수 있고, 또 이메일 수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또 등록을 또 따로 하거나 아니면 왓츠앱 그룹 이 QR 코드를 통해서 그 API 관련된 그 왓츠앱 그룹이 있다고 합니다. 일종의 이제 카톡방 같은 건데 여기를 통해서 또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혹시 이제 개발자 분들께는 좀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툴까지 마무리를 했고, 이제 메드라 교육 관련 소식입니다. 네, 잘 알고 계실 걸로 생각이 드는데, 또 이제 슬라이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MSSO에서는 이제 사용자 분들의 다양한 학습 관련 요구를 수용을 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고 있는데요. 사용자가 어떠한 형태로 또 어디서 어떻게 교육받고 싶어 하는지 선호도에 따라서 선택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게 그림 되게 거창하긴 하지만 선호도에 따른 교육 형태로 이제 먼저 이제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대면 교육, 이틀간의 이 페이스투페이스 클래스를 2023년에는 계속해서 더 다시 이제 재개를 해서 많이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대면 교육이 있고요. 또 오늘과 지금과 같은 이 라이브 웨비나에 이제 참석을 하실 수가 있고, 또세 번째로는 셀프 러닝 그런 네,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비디오와 웨비나 녹화분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셀프러닝 비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시간에 맞게 이제 코딩과 인터랙티브 코딩이라든지 이런 계속해서 이런 교육 자료들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학습 언어와 장소 시간대에 관련된 내용인데, 뭐 한국어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언어도 이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하반기 정도가 되면 아랍어로도 이제 메드라 교육을 진행을 할 예정에 있고요. 또 이제 장소나 웨비나 시간대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아시아, 호주 시간대, 저희가 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이제 유럽과 아프리카 쪽, 그리고 북남미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웨비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슬라이드는 혹시 회사에서 내부 교육 등을 이제 담당하시는 분이라면 이 페이지에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메드라 관련 새로운 인력을 뽑거나 하셨을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드라 MSSO에서 제공하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을 순서에 따라서 이런 순서로 들으면 좋다 하는 순서에 따라서 쭉 나열을 했는데요. 그래서 Getting Ready 같은 경우는 약간 가입하기도 전일 때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가입 후라면 이제 베이직에서 출발하면 될것 같고요. 이제 베이직이 있고 또 코딩이 있고 분석 쪽이 있고 그리고 이제 V라고 되어 있는 거, F라고 되어 있는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교육 담당이시라면 이제 해당 페이지를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22년 작년 교육 결산 결과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역시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면 교육 거의 없었는데, 세 곳의 장소에서 6번의 세션을 진행을 일단 했습니다. 덴마크와 멕시코, 미국인데요. 참석자는 303명 정도였고요. 아주 저희 거의 대부분이 이제 웨비나로 이루어졌는데, 웨비나 같은 경우는 총 161건의 웨비나에서 19,467번의 이제 연결 건수, 커넥션 수가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전 세계 109개 국가에서 참석을 해주신 결과이고요. 제가 이제 한국어 교육 결산도 따로 내봤는데, 제가 12번의 웨비나를 진행을 했고요. 여기에 891명,
한 명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여러 웨비나에 이제 중복으로 이제 다 카운트가 됐기 때문에 연결 건수 기준으로 해서 이러한 숫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훨씬 더 웨비나 숫자도 많았고, 사실 이것보다도 더 많은 연결 건수가 있긴 했는데, 21년 같은 경우는 R3를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교육 수요가 되게 많았었고요. 또 이제 MSSO 외적으로도 규제기관에서 이제 주최한 그런 몇 건의 웨비나에 이제 제가 참석을 하면서 이 숫자가 좀 높아졌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한요 정도를 계속 이제 웨비나는 유지를 할 예정이고요. 좋은 소식은 이제 대면 교육이 이제 재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메드라 교육 스케줄 홈페이지에 가시면 웨비나가 이제 디폴트로 해서 제일 먼저 떴을 텐데 이걸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스케줄 페이지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방문을 하시면 페이스투페이스 클래스를 먼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웨비나를 등록하기 위해선 탭을 변경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뭐 여기저기서 이제 등록을 받고 있는 대면 교육 프로그램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대면 교육 소식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올라갈 정도의 이제 확정은 아니긴 하지만 6월 말쯤에 서울에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6월 말에 여름쯤 돼서 서울에서 이제 이틀간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2023년에 혹시 대면 교육 장소를 이제 제공하시고 싶은 회사가 있는지 혹시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장소 제공 기관에 부여하는 혜택이 있고요. 그래서 교육 장소에 필요한 사항들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 형태는 이제 코딩을 하루 하고요. 그리고 이제 분석과 SMQ를 하루 합니다. 그래서 각 기관에서 3명까지 선착순 등록을 받고, 점심은 MSSO에서 제공, 뭐 도시락과 같은 형태로 제공을 하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혹시, 좋은 컨퍼런스 룸을 가진 그런 이제 회사가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6월 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6월 교육은 5월 중에 이제 등록 시작할 텐데, 제일 먼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연락을 일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교육 후에 저희 항상 설문조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설문지 양식에 이제 새로운 언어를 추가를 했습니다. 한국어도 이제 추가를 해서 진행하고 있다. 원래는 영어하고 중국어 이렇게로만 받았었는데, 한국어로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경험에 대해서 뭐 객관식형, 점수형 이런 질문들을 좀 추가를 했고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이 MSS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세션에 대한 피드백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웨비나 끝나고 나면 이 설문조사에 관한 팔로우 이메일이 따로 이제 전송이 되고요. 거기를 통해서 설문조사에 임해 주시면 이 조사는 모두 익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회신이 저희 쪽에서 회신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가끔 여기에 질문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로 질문을 주시면 그래서 MSSO 또는 저의 대답이 필요한 질문이 있으시면 따로 이메일을 주시고 여기서 이제 설문조사에 임하실 때는 익명이라는 거를 이제 염두에 두시고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MSSO 미팅 이벤트 소식 말씀을 드릴 텐데요. 글로벌하게 이제 일단 다음 달에 예정되어 있는 유럽 메드라 사용자 그룹 미팅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참석자 등록 중인데 자리가 몇 자리 정도 남았는지는 제가 오늘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전에 확인할 땐몇 자리 안 남아 있었는데 독일 베를린에서 진행이 되고요. 모든 메드라 사용자들은 이제 참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 뭐 유럽에 지사를 둔 그런 회사분들이 있으시면 참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일자와 이제 장소는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후 메드라 웹사이트 유저 그룹 페이지에서 정보를 제공을 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의 가장 관심 있을 만한 한국에서의 이제 유저 그룹 미팅은 이제 후드럽, UMC와 함께 공동 주최로 해서 이번에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작년 11월에
작년 11월에 이제 서울에서 저희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11월 중순에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이번에는 전일 일정으로 100명 정도 규모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적인 면이 있고, 저도 이 사용자 그룹에 참가를 하면 사용자분들의 발표를 듣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제가 되게 배우는 점이 많은 행사이긴 하지만, 엄밀히 말해 이 사용자 그룹 미팅은 교육 프로그램은 아니기 때문에 참석 확인증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일자만 확실히 나와 있는 이제 상황이고, 위치도 혹시 작년에 참석하신 분 있다면 같은 장소에서 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서울 홍대에 위치한 장소입니다. 네, 지금까지 쭉 준비한 내용에 대한 발표는 다 진행을 했고요. 5분이 딱 남았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제출을 해주시면 제가 볼수 있겠습니다. 네, 질문을 여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문을 못 보시기 때문에 한글을 매드라 영어로 코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렉시컬 배리언트 용어들의 경우 LLT 선택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한글을 영어로 코딩을 하시면, 그죠? 한글은 이제 한글로 보고된 내용을 매드라로 코딩하실 때는 한글로 코딩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런 렉시컬 배리언트 용어들이 있다면 둘 중에 뭐든 선택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제 저희가 설명을 드립니다. 항상 이 렉시컬 배리언트들은 같은 PT 밑에 있는 LLT에만 존재할 거기 때문에 PT 수준에서 분석할 때 이제 그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MSSO에서 설명드리는 부분은 상관이 없다. 둘 중에 어떤 걸 선택을 해도. 근데 하지만 이 정말 정확하게 우리는 규칙을 정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기관 내에서 일종의 그 규칙을 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PT와 동일한 LLT가 있다면 그걸 우선적으로 선택을 하고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뭐어 매드라 코드 숫자가 작은 거를 선택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들을 고안하는 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MSSO의 공식적인 입장은 둘 중에 어떤 거를 선택을 해도 무관하다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스노우메드 시티와 IC10이 매핑이 되면 장점과 활용법은 무엇이 있나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지금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리기에는 조금 이제 광범위한 질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ICD-10 잘 몰라서 ICD-10이 무엇인지 질문하신 분도 있는데요. ICD-10 같은 경우는 저희 우리나라에서 KCD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단명을 KCD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KCD가 ICD라는 코드에서 파생된 한국에서 재정립한 그런 코드 체계입니다. 그래서 ICD는 WHO에서 이제 사망 사유나 뭐 진단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메디컬 코드 체계이고요. 각 나라에서 사망 사유 이런 것을 OECD에 이제 보고하고 할때이 ICD를 많이 활용을 하고 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KCD로 이제 이 파생을 하게 해서 진단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매드라와 이제 매핑이 되어 있음으로써 이제 나중에 뭐 같이 분석을 한다든지 데이터를 변경한다든지 뭐 이럴 때 활용을 할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매핑 브릿지 파일을 제공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일종의 예전에 후아트를 사용하셨다가 매드라로 옮기기 위해서 브릿지 파일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것과 약간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체계로 코딩되어 있는 그런 자료를 매드라로 변경할 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입니다.
약간 또 다른 질문을 한번 보면요. 네, 좋은 질문 하셨 다 너무 좋은 질문이 들어와서 네, 후아트와 메드라 26.0 브릿지 파일을 받아볼 수 있을지요? 이렇게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예전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이메일 요청을 주시면 회신으로써 제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26.0 브릿지 파일이 지금 막 완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 요청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순차적으로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아트 092 버전이랑 에드라 26.0 한국어 버전을 이제 랩핑한 브릿지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네, 몇 가지 제가 약간 그 정확한 코드를 이제 예시로 드시면서 몇 가지 질문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메일을 통해서 아마 회신을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서 혹시 제가 질문을 안 읽어주신 분들은 나중에 제가 이메일로 회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모든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다 대답을 드린 것 같고요. 마침 시간도 네. 시간도 맞춰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이제 메드라 26.0 최신 정보에 관한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Hello, Joy. I think this is the end of the webinar. We can wrap it up. Thank you, Uni. Thank you, everyone, for attending the webinar. Enjoy the rest of your day. Bye bye. 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